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 특히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20대들의 지지율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주말 사이에 집계가 됐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다시 20대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길래 20대들이 이토록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김두관 의원을 향한 패러디 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30년 가까이 법조 인생을 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에게도 이러면 부담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홍천 의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돌직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격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늦게까지 주말 늦게까지 취재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 원구성을 두고 갈등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의 타협까지 갔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야가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을 동아일보는 오늘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쯤인가요? 최종 단판하기로 했는데 과연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두고 극적 타결을 할지 어쨌든 관건은 법사위원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여야가 찾았을지 아니면 또다시 결렬 무산의 수순을 밟을 것인지 잠시 후에 결과 나오면 생중계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천만 넘긴 코로나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60명이 넘게 확진자가 하루 만에 나왔죠. 우한 발병 6개월 만에 215개국으로 번졌고요. 1,009만 명이 확진됐고요.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신은 아직 기약도 없다. 세계 경제도 붕괴했습니다. 이거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위기가 됐습니다. 브라질까지 1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2차 웨이브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 청년 4명을 한국일보가 인터뷰했는데 취준생들은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빼앗긴 양질의 일자리 기회 그걸 따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가짜뉴스 때문에 청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청와대가 이른바 언론 탓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여권의 김두관 의원은요 청년들 향해서 생트집을 잡는다라고까지 표현해서 청년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두관 의원의 소위 생트집 발언과 청년들의 이에 대한 반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트집.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생트집을 잡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 끼는 거 반대다라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기사입니다. 어쨌든 최종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데 아베 총리가 문제 삼은 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을 보는 성향이 G7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친중국이다라는 것도 일본이 문제 삼았다는데 의장국인 미국이 한국을 초청하는 것을 문제 삼는 아베의 태도 다소 논란적입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자 월요일의 남자인 변환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재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대구 남자 서재현 부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단판, 단판. 여야가 잠시 후에 원 구성을 두고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뭐 거의 다 협상했다라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그래도 결과는 좀 지켜봐야죠. 결국은 법사위,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공수처. 그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이 나왔고 이를 비판하는 돌직구쇼 출신의 조홍천 의원의 돌직구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공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거 다 가짜뉴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고 세 번째 키워드는 천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 넘어설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천만 명 넘어서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또다시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여권 인사 중 처음으로 조홍천 의원이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번에는 뭐라고 검찰을 비판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번 추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반토막 잘라먹었다. 총장 지휘랍시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등등 그 발언이었죠. 자, 논란이 제기됐고 그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반박을 한 건데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라고 본인을 향한 비판의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 개혁이다. 이번엔 언론도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은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이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 검찰 개혁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라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세간의 비판을 본인의 희생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언론과 이번엔 검찰, 검찰과 이번엔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 후에 여당에서 나온 돌직구는 전해드리고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발언 잠시 후 다시 들어볼 텐데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언론과 또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지금 내놓은 거죠. 오히려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흐렸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언론과 검찰 개혁이 어디 가고 뭐 말의 품격 갖고 얘기하느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지금 우리 여섯 명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계신 분들 언론인 출신 이렇게 세 분 한 50% 이상 되는데 네. 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시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이 일단은 법률가 출신이죠. 오선 국회의원이죠. 당대표를 했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장관에 대한, 장관직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한 거 하나. 예.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의 이 상황을 본인이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첫째 보면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말씀을 쭉 보면 무슨 잘라먹어, 명을 거역해, 법 기술을 쓴다, 예. 심지어는 지휘랍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세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말이죠. 네, 윤 총장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언어가 제대로 돼 있나? 이 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휘두를 수 있고 다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해준 장관의 직위를 마치 본인이
막 써도 되고 어떻게 뭐 무소불위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막 써도 된다고 잘못 저는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정말 본질인 검찰개혁이라는 본질도 예. 희석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를 통해서는 본인이 대권 60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냥 설이죠. 일부에서 제기한 설인데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번지수가 틀린 물타기다라고 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휘가 안 믿고 들어간다면은 법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루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 네. 사실상 여권의 사태 압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십니까? 장관과 이 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정리를 좀 해라. 그러면은 장관이 물러나겠습니까? 상의자가 물러나겠습니까? 하의자가 물러나는 게 상식이죠. 라고 서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했고요. 조응천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추 장관 1년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에 머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말문을 잃을 정도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아시다시피 돌직구쇼 출신이기도 하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인데 30년 가까이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이런 언행은 처음 본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변환봉 변호사님. 네. 그 법조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권력 분립이라는 원리는 국가 권력을 단순히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의 권력 분립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기관 내부라는 것은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처럼 서로의 독립된 영역을 보장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시하는 상급 하급자,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권력 분립의 실질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장관이 지시라면 총장이 순응한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했을 때 그때 이제 잘못된 선례에 대해서 사퇴했다는 선례도 있던 만큼 서로 간의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 어디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낯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서지현 부대 나왔는데 네. 조금 전에 서훈 최고위원과 또 조응천 의원 같은 여당이잖아요. 같은 여장이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서른 최고위원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해 있고 옳은 지휘다라고 굉장히 격앙된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이제 조응천 의원은 내가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민주당인데 30년 가까이 이런 건 처음 봤다. 잘못됐다라고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서 서부대는 예, 그 혼란하시겠어요? 아니, 분란이라기보다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발언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울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또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냥 검사 출신의 입장에서 30년 경험해보니까 이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거친 언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이것이 자칫 거친 언사로 인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추미애 장관의 진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염려 차원에서 고언한 것이고 아 이건 그냥 고언이다. 고언인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그 정중한 표현을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본질에 흐려져는 안 된다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런 발언에 대한 저급이라기보다는 그 거친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판을 받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관이 너무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가장 큰 행동이나 책임의 그 기준은 뭐냐?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지휘 체계에 있어서 누가 과연
이 법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했는지 조금만 시간을 하면 저도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천 의원이 쓴 글을 이제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고 정교해요. 논리적으로 되게 정교하고 되게 이제 고심해서 쓴 부분이 드러나고 30년간 법조 주위에 있으면서라는 게 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 잘 알아서 그러는데 검찰 잘 맞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려도 되지만 여당 의원이라는 책임감이 더 강해서 이 글을 썼다. 그런 논리 구조예요. 여기는 네. 뭐 친정 편들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검찰 출신이라서 그럴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을 한다라는 거고 논리 구조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첫 번째 이제 추 장관의 일련의 이제 스타일 매너에 대한 매너. 문제 제기가 있고 이 두 번째가 매너가 좀 떨어진다 이거죠. 뭐 지적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핵심적인 이제 지금 서지현 부대변인이 지적했던 그런 법리적 이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살짝 조금 피해가는 게 보여요. 뭐 이제 검찰 말이 옳다, 장관 말이 옳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게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지금 현재 여당에서 뭐 우리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원구성 빨리 해야 되고 추경심사 해야 되고 공수처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추동하기 위해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거냐 갈등이 커져가지고 일을 안 되는 쪽으로 만들 거냐 이건 자명하다 이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서지현 부대변인도 말씀하시고 했지만은 자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맞느냐, 장관이 맞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보면은 크게 논란될 게 없어 보인다. 매너의 문제와 이게 득이 되겠냐, 이런 행동이. 전략적으로 이게 득이 될 것이냐. 조응천 의원 말이 맞다는 거죠. 저는 그쪽에 이제 좀 힘이 실려요. 고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데. 추 장관도 본인이 뭐 내가 뭐 말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를 뭐 저격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자 본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여러 번 말하면은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너나 스타일의 문제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뭐 영화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매너 맥스맨. 그건 물론 거기는 남자지만은 거기 남자라기보다 전체적인 이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성품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게 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걸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냐는 저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봐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킹스맨의 대사까지 인용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지금 논란이 야기된 추 장관의 그 원래 발언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집이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종복 의원 박수를 치네. 되게 밝아 보이고 되게 양양해 보이잖아요. 예. 장관님이 아 이렇게 잘했지. 그게 저는 도움이 되겠냐. 이 추 장관의 발언 그리고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지시와 관련돼서 검찰 쪽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황교안, 우병우 때도 지금처럼 장애 지시를 남발하진 않았다. 굉장히 지금 민감한, 여권으로서는 민감한 이름 두 개를 꺼낸 거예요. 황교안, 우병우보다 뭐 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이 현직 검사장의 개인 견해입니다. 추 장관에겐 이번 수사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주장까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장인데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고요. 뭐 이건 그 검사의 주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서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장관이 일선 감찰에 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구 의결 분리 법 취지에 어긋난다. 재판장이 수사에 개입하는 꼴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언행에 대해서 윤태호 실장이 그걸 매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같은 매너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폈습니다. 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추 장관의 돌발 행동일 가능성. 진 교수의 그냥 추측이죠?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건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다.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 선택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된 후 정의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 세웠다. 대통령이 해임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미 기자. 진 교수의 어쩐 뭐 추측성 주장인데 이게 차기 대권을 노릴 행보다 그럴 가능성이다 라고 진 교수는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추 장관이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하면서 뭐 정치인으로서 제2 전성을 받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죠. 그래서 그래요? 워낙 이제 친녀 지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윤태권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이 품격보다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다 얘기했는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품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건 내가 일단 뭐 힘으로 하고 나서 뭐 끌고 갈 수 있지만 개혁이라는 게 왜 혁명보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면 하냐면 결국은 상대를 같이 안고 가는 게 개혁이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품격 있게 상대를 대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걸로 얻는 이득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공수처를 잘 출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가장 큰 숙제고 가장 큰 지금 이제 관심 사항인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공수처 자체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에 넣어서 결국은 선택적 정의 그야말로 수사를 야당 쪽에 불리하게들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당연히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추 장관이 저렇게 계속 윤석열 총장을 직격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을 계속 저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마치 자신의 지시를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세우면 결국은 야당은 더 그걸 의심하겠죠. 아 결국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검찰 장악하기 위한 도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과연 이게 추 장관이 원하는 거고 여권이 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일까요? 직권남용 혐의 시민단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가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지난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적 언급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죠. 법무부 직원의 의무가 아닌 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변환문 변호사님, 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것을 지시했잖아요.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건데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종의 이슈 파이팅 측면에서 제기를 했었던 것 같고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민단체의 질의도 뭐 인정은 하고 존중은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고소고발로 가져가기보다는 어차피 그냥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추 장관 같은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이념적 상황에 따라서 지지 여부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감찰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의견에 극명한 대립이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더 이상 이제 본인의 설하로서 마음을 그 일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빨리 좀 봉합을 한 국면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여권 인사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세 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검찰총장 감찰사무 부당 개입을 차단한다.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우선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박정환 의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도 조 전 장관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조국 백서의 집필자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에 우리가 사실은 숨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앞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이니 무슨 공수처법, 공수처장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얘기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도 않고 공수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논란과는 별건으로 이게 정말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처리, 그 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법안, 검찰청법, 형사개정안, 형사소송법 등등 보면 사실은 작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이후에 변한 거는 조국 사태 생겼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건 생겼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 생겼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올 초에 수사팀 다 망가지고 갑자기 그 추미애 장관 임명 급히 서둘면서 내 명을 거역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숨은 그림은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법안 발의한 것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으로 대별되고 있는 지금 검찰의 내용을 정권이 쉽게 수사를 쉽게 마음대로 정리하고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입김을 넣고자 하는 숨은 그림이 있어서 저렇게 급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생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남국 의원 저렇게 법안 여러 개 처리했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국 퀴즈 얘기 나오고 조국 백서 집필자이면서 오히려 진중권 교수로부터는 역으로 공격당하고 이런 게 과연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한번 냉정히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조국 백서 집필진의 이름을 올렸었던 것은 확실한데 최근에 뭐 저쪽이 집필진을 뭐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도 집필진인지는 좀 확인해 본 후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필진도 이름을 올렸었던 것은 뭐 분명합니다. 자, 박종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문제는 서재현 부대. 예. 반론이요. 아, 반론. 네. 반론 있으시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이걸 민주당을 떠나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저도 와닿지 않은 세대예요. 저 왜냐면 저도 데모라든지 투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조국 사태라고 하죠. 그 일련의 사태를 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참 잘하시려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만 수사라는 것도 불공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검찰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사태 때처럼 정말 신속하고 수사를 정말 열심히 잘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조국 사태 때 수사와 지금의 검찰 상황을 보면 수사를 너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평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런 오해나 어떤 그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안 되려면 조국 사태처럼 대상을 가릴 것 없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죠.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에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가 굉장히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생트집을 잡는다라고 얘기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이라고 두 번째 뉴스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공정,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 언론 탓 돌린 청와대. 가짜뉴스로 촉발된 면이 있고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성 이미 규명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아 안타깝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일인데 일각에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서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기와 중단 국민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다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낼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는 청년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무언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게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입니까? 글쎄요. 초창기에 이제 분노를 촉발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검색 요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뭐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것 때문에 촉발된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뭐 청와대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팩트체크를 통해서 바로 잡았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뭐 청와대에서는 뭐 3,800만 원이다 그랬더니 그게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논쟁을 오히려 청와대가 연봉 논쟁을 오히려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 이 사태 역시 본질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하나의 취적 업적을 위해서 공개 채용 시스템 전체에 불신을 가져왔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 정부에서 굉장히 좀 책임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비정규직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은커녕 인턴 자리도 없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아, 지금 우리 인턴 자리도 없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1,900여 명을 무더기로 정규직화한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 그런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뭐 가장 취업하고 싶은 인천국제공항인 것도 문제지만 그곳에 있던 대통령이 갔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간 날짜를 전후로 해서 채용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아까 공개 채용 공개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게 어떤 공정의 가치가 가장 부합했던 건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사태를 봤을 때 어느 한 대목도 공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네. 이제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사태가 촉발된 건데 청와대가 여전히 뭐 이 뭐 5천만 원이 가짜 뉴스 때문에 혹은 뭐 청년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좀 분노하는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냥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의 주장인 건데 분명 이제 가짜 뉴스도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가짜 뉴스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럼 가짜 뉴스들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뭐 유불리를 떠나서 가짜 뉴스는 일단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이 발언이 사실은 청년들의 가슴에 더 불을 질렀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게 생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냥 트집도 아니고 생트집이요.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임금 두 배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다. 그러니까 이 발언도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더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힘들게 정규직 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불공정하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도 논란인데 진짜는 뒤에 나왔어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 원 주는 보안 검색원인가 라고 되물은 건데 자, 이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여오려 하느냐라는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로또 취업이니 불공정인지 하면서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태곤 시장님, 윤 실장님은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략가잖아요. 지금 김두관 의원의 이 생트집 발언, 청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결국 갈등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고 해결하느냐, 또 때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갈등을 이제 충격 요법을 줄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제 충격이 터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선의로 해석한다면은 네. 좀 충격 요법을 주는 게 지금은 더 맞겠다. 조금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더 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40대 중반 뭐 넘어서 후반이 돼가지고 저도 청년들의 이게 정확한 실상을 피부에 와닿게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좀 더 모르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두관 의원이요? 뭐 서울 명문대 출신 5년, 10년 걱정 없이 일자리 준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오히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윤태곤 실장님도 명문대 나왔지만 요즘 명문대 나온다고 취업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런 식의 이제 현실하고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평등, 정의, 공정 다 각각 좋은 말이죠. 근데 평등, 정의, 공정이 때로는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서로 맞춰가면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유명한 그 취임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 과정, 결과에서 그 세 개를 맞춰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과가 평등하다고 해가지고 과정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과정의 문제만 좋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혹은 이제 지금 분고해하는 청년들도 정부가 무슨 나쁜 의도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는데 좀 다른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두관 의원의 생트집 발언에 2030 청년들은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 축구 회원보다 좀 돈 더 받는 게 불공정이다. 행정고시 패스 좀 했다고 공익근무 요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이냐. 90분 똑같이 뛰고 돈은 수백 배 받는 호날두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냐.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득표했다고 당선도 되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불공정이냐.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춰달라 그럴 거면 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의 아들, 딸 유학 문제도 청년들은 거론하고 있는데 물가 비싼 영국에 아들 5년간 유학 보내고 그 아들은 생계 걱정 없이 몇십만 원씩 가는 축구 경기 보러 다닌다. 진정한 특권 취업 준비는 이런 것이다. 김두관 의원의 비판을 고스란히 돌려준 건데 김두관 의원의 아들 영국 유학 생활하며 고교 졸업부터 취직까지 딱 10년 걸렸다. 김두관 의원이 5년, 10년 취업 준비 걱정 없는 사람들 얘기했던 케이스가 정작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딸은 중국에서 유학. 이게 금수저.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글쎄요. 저는 지금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 이전에 김두관 의원이 앞서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깊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더 해서. 그럼 공부 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해서 필기시험 합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정규직 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똑같다는 얘기예요. 월급 2배 이상 받으면 2배 또 공평하게 받자. 이러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지 사회주의 사회인지 제가 이게 공부가 깊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젊은이들, 취준생들, 학생들도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기시험 볼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정규직 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가면 다 돼야 된다. 똑같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작 당신께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들 영국, 딸은 중국 이렇게 유학공 보내서 공부 더 시켰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올린 글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유 시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정치라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여당 정치인들 청와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이게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또 갈등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갈등을 유발해서 그 힘을 통해서 또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들고 그 힘을 통해서 또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 왜 자꾸 이런 논란에 끼어서 앞서도 우리가 일부 정치인들, 일부 장관님들 무슨 대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분노 유발도 정도껏 하라는 2030 게시판에 있는 커뮤니티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김두관 의원을 겨냥한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뭘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좋은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이 배우시고 또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셨다고 고액 연봉을 가져가는 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솔선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변환봉 변호사님 비판과 풍자의 뜻이죠. 진짜 최저시급으로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상 평등의 개념에서 이렇게 예전에 파시를 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다루는 상대적 평등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좀 많이 배워서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제 좀 다른 길을 찾았던 분은 그에 걸맞게 대우를 찾아가던가 그에 걸맞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으니 일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질 기회는 똑같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기회적인 평등만 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좀 너무 좋은 말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조금 전에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SNS에 해명성 글을 올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고 비난하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두 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닌 것이냐.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김두관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라는 것도 김두관 의원의 이에 대한 입장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인천국제공항 사태 논란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20대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맞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국공 논란에 등 돌린 20대 지지율 급락인데 지금 긍정 지지율이 마이너스 12%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졌죠? 부정 포인트는 그보다 더 높게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했다, 잘못했다, 12% 빠진 거고 포인트가. 대통령 잘했다가 빠진 거고 못했다가 1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청와대를 출입한 이재명 기자 보기에 이 20대 지지율이 인국공 사태와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봐야겠죠. 뭐 20대... 사실 역대도 계속 남성은 뭐 좀 정부에 비판적이 없고 여성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지지율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대 전체 지지율이 크게 폭락했다 그러면 뭐 최근 사태는 인국공을 보는 게 뭐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정부가 공정 공개 경쟁 시스템이라는 가장 공정한 방식을 무너뜨린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청년들의 분노가 좀 큰 것 같고 지금 김두관 의원 이 얘기한 거에서도 물론 이제 김동연은 다시 지금 자기가 얘기한 건 차별을 해소하자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 의식은 동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사람 쪽을 빼서 더 없는 사람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주장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분노를 유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어쨌든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봤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차별을 해소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옵션이죠 아예 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극약 비정규직 처방이 제로. 오히려 청년들이 왔을 때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청와대도 여권이 지금 이건 뭐 윤석열 총장을 직격하는 그런 문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한 명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대 전체라는 건 취업 준비생 전체. 그것뿐이 아니라 또 그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부모 세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인데 전 국민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뭐 가짜뉴스 탓, 야당 탓에 돌리면 오히려 그건 국민과 싸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점에서는 여권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실적 강박주의에서 나온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을 보고 얼마나 손해를 볼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제로 이런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너무 실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인천공항 지금 벌써 3년째 검토해왔던 거예요. 그 전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회사를 만드는 게 방법이냐 아니면 뭐 공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예.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깊게 검토해왔는데 과연 20, 30대 취준생들의 저런 분노와 반발에 대해서 검토 안 했을까? 저는 일부 한 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방안이 노출됐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 20, 30대 취준생들의 반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만 쫓아간 거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전체 사회에 이게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을 또다시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를 집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 임기 아직 뭐 2년 이상 남았지만은 일할 시기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뭔가 만들어내야지라는 강박관념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또 손해보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실적 강박주의에 빠지다 보면 이런 참사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박정하 대변인 개인 주장인데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앞서서 이재명 부장이 이제 20대 청년 얘기하다가 역대 정부에서 남성이 20대 남성이 비판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 오해될 수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건 아니고 현 정부 내에서 20대 남성이 최근에 여성에 비해서 20대 여성에 비해서 지지율이 조금 낮다라는 의미로 말했다는 것으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윤태규 주장님.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대통령들의 제일 대통령뿐만 아니죠. 우리 국가의 제일 고민이 이제 고용, 청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박정하 대변인 잘 아시지만은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실업계 고교라고 이야기했죠. 꼭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에서 전문성 쌓아가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게 강조가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무원 시험 뭐 9급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채에서 그리고 과목 수준을 거의 이제 그렇게 높이 둘 필요가 있냐, 고시 수준에 대해가지고, 국영수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그, 입직에 들어가는 노력을 낮추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근데 둘 다 이제 의미는 좋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낮추든 높이든 간에 경쟁률이 똑같아 버리니까, 예. 그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럼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 대통령이 처음, 거의 첫날이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가는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한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이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기재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정해놓고 1년에 한 2% 정도 올려주고 이 안에서는 정규직을 하든지 비정규직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만 이제 뭐 무기계약직을 할 것이냐 정규직을 할 것이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이렇게 좀 형편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형편이 좋은 것이 꼭 인천국제공항공사만 잘해서 그런 거냐. 사람들이 공항 많이 가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하는 거를 거기에 이제 통로죠. 목을 지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데가 형편이 좋은 건데 그럼 여기만 이렇게 인심 쓰는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다양한 식의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봤다. 거기다가 지금 좀 시기가 안 좋다는 게 물론 거기 일했던 분들은 하루가 급하지만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 적자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예. 못하잖아요. 항공사들은 퍽퍽 이렇게 넘어져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게 안 좋은 게 겹치는 것 같아요. 자 서지원 부대변인 네. 물론 뭐 근본적인 찬반 양론은 있긴 합니다만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일단은 아까 유태호 씨가 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 나왔던 매너 김도관 의원의 20대 청년들에 대한 생트집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취지는 뭐 선의로 정책이 나온 거니까 왜 이렇게 점진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컨대 김도관 의원이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너무 격차를 좀 줄여가자 그럼 격차를 줄여가면 될 것인데 아예 격차를 없애자라고 한 번에 비정규직을 0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좀 급격하고 과격한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 패널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 이제 동아일보 본사 이 외갑도 보면 꿈이 뭐예요라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지금 보면 본인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든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인구권 문제로 해가지고 뭐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이상과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지니까 이 정치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생트집 이것도 사실은 김두관 의원이 그 청년들에게 한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취업 로또라고 한 거거든요. 5년, 7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서러움과 차별 속에서 5년, 7년 동안 일하면서 3,500만 원 연봉에서 200, 뭐 500 좋습니다. 뭐 700만 원 늘어서 4,000만 원 받는 것이 이게 로또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청년에게 길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저도 똑같은 그 기성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대학 뭐 상관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 했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정말 채용을 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보는 거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어떤 논란. 법적인 논란과 어떤 정치적 의미의 논란.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의 논란. 전해드렸고
최근에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대학생에 대해서 법원군이 유죄를 선고했고 정작 그 당사자인 당국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그 학생을 재판까지 가게 했던 것이 논란인데 오늘 핫플에 이 대자보 논란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대자보 유죄 사건을 문제 삼아서 신전대협이라는 대학생 청년단체에서 문재인 독재 정권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며 대자보를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5,000장의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육군 부사관을 알바 천국에서 채용해서 알바 없애겠다고 정부는 그러는데 군을 알바로 뽑냐? 라는 다소 황당한 논란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큰 순환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유죄 선고해서 전과자가 대학생은 됐죠. 이를 비판하면서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신전대협의 대자보입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붙인 대자보인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라는 글을 인용했고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 판결이라며 문재인 독재 정권의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를 했는데 저 사진은 방송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자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이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하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 대자보, 지금 보시는 이 대자보를 만들었고요. 420여 개 대학교에 5,000장의 이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23일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인 25세 청년에게 이게 건조물 침입죄라는 다소 논란이 있는 항목으로 유죄를 선고해서 이 대학생은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대자보 붙였다고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느냐라며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옛날 그 전대협을 풍자하는 신전대협이죠. 어제부터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5,000장의 대자보를 부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 대자보 내용입니다. 인권과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다. 우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대자보를 게시한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 변호문 변호사님, 그 대자보를 붙였던, 당국대에 붙였던 그 청년에게 이 전과를 만든 것, 그거를 기소한 경찰과 검찰, 그거를 유죄 판결한 법원을 향해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거세요. 특히 지금 뭐 신전대협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건조물 침입죄를 주거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당구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뭐 화장실 가서 몰카를 찍어야지 아니면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당연히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로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상당히 자유로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 간에 서로 논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도 아니고 대자보를 붙였다 그래서 당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아 문 대통령이 잘못했다. 무리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반대는 학생들은 거기다 반대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러이러한 의견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됐다고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의 공유안이 이루어지고 사상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이 대학의 캠퍼스 내 문화라고 보인다면 과연 이것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취입했다고 해가지고 건정을 취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대학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형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1심 판사라든가 수사기관들이 판결을 적용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항소심나지 대법원 가게 된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좀 다른 시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심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네. 아이 그 50만 원 벌금 한 것 같고 뭘 그렇게 이래? 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액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법원 판례에서 그러한 선례가 남는다고 한다면 당사의 입장에서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차라리 관둬버리지. 괜히 항소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1000만 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50만 원 내고 대통령 욕 한번 하고 진짜 너무하다. 욕 한번 하면 끝나겠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선례 자체가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돼버리면서 경찰들은 또 이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으니까 또 기소를 하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이 판결대로라면 지금 5천장을 붙이겠다고 하잖아요. 네. 5천장을 몇 명이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420여 개 대학교에 붙인다고 하니까 한 대학마다 한 명씩을 한다고 가정하면 네. 420여 명의 대학생에게 이 판결대로라면 똑같이 다 건조물 침입죄로 50만 원씩의 어떤 정과가 내려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물론 이제 가설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사견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만약 신전대협에서 전국 대학교에 붙여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것은 권정을 취입죄가 성립되는 걸 알면서도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갖췄죠. 범죄자체 조직죄다. 구속기소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 없는 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로? 예, 그렇죠. 극단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라면 만약 경찰에서 과잉 충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검찰에서 과잉 충성하겠다, 과잉 심기 경호를 하겠다 한다라면 이번 법원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구조 취지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신전대에서 이제 420개 대학교에 다 붙인다고 한다더라. 이 조직 자체가 범죄단체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니까 범죄단체 조직자 아니겠느냐. 구속기소 해야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구속해야겠네. 예, 박정환 대변인. 저는 당국대 관계자가 재판에 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데 이게 재판할 거리가 되느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지금 42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과연 1심 판결 봤잖아요. 이제 42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할지도 좀 궁금해요. 당국대 천안 캠퍼스 관계자처럼 이게 재판거리냐, 이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학생들을 옹호할지 아니면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본인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도 뭐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이 법정에서 당국대 관계자가 김 씨를 신고한 적도 없고 처벌을 원치도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게 건조물 침입죄라는 죄목으로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대자보를 붙였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이게 허위사실이냐 이런 걸 갖고 판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느닷없이 건조물 침입죄로 이거를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실형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라고 쓰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국가원수 모독죄, 대통령 모독죄 구나라고 읽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게 뭐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문제보다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그 당국대의 학교 시설하고 이런 부분 담당하는 이제 과장님이나 수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언론과 법정에서 그 경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뭐 알려달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신고나 고소 고발이 아니라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려줬더니 자기들 일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했다. 그 업무 협조를 하는 경찰이 누구겠어요? 보통 정보 관련된 이제 경찰들이에요. 예. 그럼 정보, 보안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이 평소 이제 주요 기관들 다니면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또 하면 이게 실적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별로 진도가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우려됐어요. 사실 이 건을 보면서 그 정보 경찰들이 지금도 뭐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보통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자할 땐 별 일 없으십니까? 예. 불편한 일 없으십니까? 아, 요새 뭐 누가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하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예. 많이 오시거든요. 예.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신전대협 대자보에는 물론 이게 1심 재판부 판사의 판결일 뿐이고 이걸 뭐 정권 차원의 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이 있는데 전대협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할 이게 요소는 아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학교 측에서는 그 사내 규칙이 있잖아요. 게시판을 붙일 수 있는 자부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도 뭐 그럼 자유롭게 해가지고 뭐 민주당 뭐 이렇게 개인적인 걸 하더라도 내용적인 걸 지금 문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그 내용도 저는 뭐 특별히 동의하진 않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 주최 측에서는 학생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걸로 절차대로 붙이겠다. 대자부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절차, 지금 즉 얘기했던 것은 게시판에 아무나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자유하고 무관된 거잖아요. 근데 학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게 이렇게 한번, 그, 처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걸 덥석이라기보다는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을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나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런 거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저는 그 주최 측에서 좀 절차를 좀 확인해서 하면 거의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그 예. 뭐 덥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덥석이라기보다는 예. 뭐. 경찰 잘못했다 이거. 아니 경찰이 좀 과잉해서 이걸 과잉했다. 뭐 법적인 잣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조제 침입죄로 한 것이죠. 서부대의 말씀도 맞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절차나 신고나 그 문제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건 거고요. 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뭐 경찰이 이제 할 건 아니죠 법원도. 자, 뭐 두 사람의 견해가 이렇고요. 이재민 기자는 대학 때 뭐 대자보 좀 혹시 모범생이라 안 붙여보고.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위 전 정부 때 대자보 유인물 처벌했지요. 근데 처벌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이제 긴급조치 위반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 발상으로 등장했던 것들로 인해서 처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걸 처벌할 법이 없으니 건조물 침입죄라는 아주 희한한 죄를 더 쉬운 게 이제 문제 논란이 되는 거고 좀 거기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지금 5천장을 더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발해서 오히려 지금 억압에 대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는 거고. 제목 자체도 타는 목마름이며 민주주의 만세 이런 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운동권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마다 이제 가장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말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또 이것 하나의 풍자인데 또 이번에 또 풍자와 어떤 그런 걸, 그 이제 풍자를 섞은 대자보를 또 한번 처벌할 거냐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 중요한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떤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육군이 육군 부사관을 신규 채용하는데 이거를 알바천국에 올려서 이게 좀 황당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은 그 알바가 아닌데, 그쵸? 뭐 성별 무관하다, 뭐 연령도 무관하다.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육군 부사관 뭐 성별도 무관하고 뭐 연령도 무관합니까? 뭐 알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논란이 되죠. 육군에서는 아 이거 그 채용하는 측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도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장교 출신이잖아요. 서재원 부대가 부사관을 알바로 뽑습니까? 지금 뭐 인천공항 비정규직도 없애겠다는 말인데. 이제 좀 놀랬죠.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죠. 이제 근데 이제 확인해 본다기보다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대행 업체에서 광고를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 홍보 업체에서 사실 저것을 좀 실질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뭐 예를 들어 조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쟁 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충성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센스 있게. 아 그리고 또 그렇지. 뭐 자유는 침해된다. 왜? 자유는 침해된다. 그렇게 해야 위해. 되는 거죠. 예. 아 그렇지. 아 근데 그게 사실인 거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게 그 성별도 연관이 있다. 성별은 사실 여성 부사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죠. 지금 남성 부사관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뭐 또 이게 또 저런 그 뉴스 때문에 또 군에 대한 또 신뢰가 또 떨어질 거잖아요. 남군 이기잖아, 남군 이기. 예. 예. 그러니까 저런 것 부분은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군에서도 저건 좀 관용보다는 어떻게 해서 실수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죠. 저는 근본적으로 군의 지금 기강 회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대행업체인 것인데 이게 책에서 약간 패러디 광고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게 진지한 광고인지. 진지한 알바천국 광고 진지한 광고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좀
그 남군 2기 모집 부사관 모집하면서 그냥 이거 모집하는 공고 내줘라라고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직장이에요. 그 뭐 할 일 있으면 대충 대행사를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알바 충무게 대충 원래 있는 대로 좀 이때 성별 무관, 연령 무관은 어떤 알바 청구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범용일 거예요. 예. 거기에 실무자가 확인도 안 하고 남군 2기 부사관 모집하는데 이거 그냥 광고 올려줘 이러고 예. 처리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을 뽑는 자리에 그냥 대충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군대가 아니라 이미 직장이 돼버리고 우리 앞서 지난주에도 보고 지지자들 봤지만 대한민국 군대 안에 있는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례를 저는 대표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앞권은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그 알바 천국 다시 한번 채용 공고 흘려주시면 육군 부사관이잖아요. 그 군이잖아요. 그런데 근무 요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 협의가 가능하다. 아니 어떤 육군 부사관이 뭐 그럼 월요일에는 나라 지키고 화요일에는 뭐 저 딴 거 합니까? 그 시간도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 서부대 말했던 것처럼 육군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해명을 했어요. 부사관 모집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박정하 대변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처리해버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조만간 육군이 밝힌다고 했으니까 육군의 해명이 나오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맡겨놨다고 해서 그러면 예,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를 더 보태면 사실 왜 대행업체 맡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사관이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려고 맡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어떻게 본질은 이제 부사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군대에서 좀 더 그럼 부사관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 지원이 적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대행업체 맡겨서 더 홍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발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거를 알바 구하는 후배들이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군도 알바가 있네 이런 줄 알고 그렇죠.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 천국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사이트니까 아마 거기다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알바고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서부대겠지만 자유를 정도 제한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심하게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이게 알바로 들어갔다가 혹시 정규직으로 전화해 주나? 너무 우스갯소리네요. 그런 논란도 있다. 아, 육군의 해프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악플 함께 보시죠.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8조 원을 날렸다고 해요. 8조 원. 누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에요.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와 관련돼서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죠. 시위를 약탈로 규정한 것. 그리고 그 시위에 총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 인종차별성 성격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페이스북이 삭제하거나 숨기거나 경고를 주지 않았다. 그냥 내비뒀다. 레디비 했다는 거예요. 레디비. 자, 그래서 논란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광고주들이 광고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 유니레버 등 전 세계 기업 100여 곳 인종차별을 위해 내어줄 자리 없다. 페이스북 유료 광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는 타격이죠. 지난 26일 하루 만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8.3%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560억 달러, 67조 2천억이 증발을 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자산 하루 새 8조 6천억 원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마크 저커버그가 현지 시간 26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labeling content that we find newsworthy that might otherwise violate our policies. If we determine that content may lead to violence or deprive people of their right to vote, we're going to take that content down no matter who says it. There are no exceptions for politicians in any of the policies that I'm announcing. 윤태국 실장님, 어찌 보면 이제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이런 데는 싹 봤다가 착 그 민심을 챈 거고 이 저커버그 페이스북은 좀 그냥 그걸 둔 거죠. 지금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인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부분에서 과거엔 이런 거였어. 아니 우리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자기 그 말하자면 페이지에다 올린 건데 뭐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게 과거였다면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정치적 판단보다는 인종, 성, 뭐 종교의
그리고 이제 반인륜적 범죄, 아동 성폭력 이런 부분에는 아주 정교하고 과감하게 들어가고 왜 기업들이 광고를 빼겠습니까? 그 기업들은 자기들 소비자들한테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기업들도 이런 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중국계, 홍콩계, 대만계 이런 멤버들이 중국 관련 이야기 했다가 중국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뭐 철회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압력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예.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식의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저희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도 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 1000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넘어섰고요. 그 가운데 야구, 축구 문을 열겠다,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수도권의 확진 양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60명대 신규 확진자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60명은 이게 적다 갈 수 없죠, 하루에. 교인이 80여 명인 경기도 안양의 주 영광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18명이 집단 확진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이 한 9천여 명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3명이 확진자가 나온 건데, 확진자들이 17일에서 24일 4차례 예배를 드렸고 해당 예배 참석자가 꽤 많아요. 그리고 교인 1,700여 명 서울 관악구 앙성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27명이 나왔는데, 이 교회 중에 한 곳에서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성가대 연습을 했던 것이 좀 주요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진단도 현재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까지 확진되면서 교회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 국방부 안에,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오래 했잖아요. 국방부 그 안에 있어요. 영재 안에 국방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방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린이들 데리고, 우리 군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 20대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짜리 애기 남아가 한 명 확진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도 2주간 지금 폐쇄가 될 예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시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돌아가야 합니다. 국방부가 폐쇄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두 명이긴 합니다만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 그렇습니다만 이 어린이집의 엄마 혹은 아빠가 군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군 관계자인 엄마 아빠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의 수뇌부잖아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참 혹은 군수뇌부, 누구랑 같이 일을 했냐, 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뉴스일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저는 이 군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빨리 잘했어요, 군이. 이번 거는 어린이집 빨리 문 잘 닫았는데, 2주간 이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근무했던 엄마 아빠인지, 왜냐면 국방부 어린이집을 다 보낸다는 건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군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보직이며 누구와 함께 일을 했고 그 사무실은 누구누구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최후의 상황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국방부 군부대니까 저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 서둘러 조치를 취한 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말에 저기 고향에 좀 갔었는데 보니까 그 매일 그 봉사활동하면서 주말에 군부대 방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부대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그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저께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어제 60명 이상 확진이 됐고, 원래 그 50명 이상 일정 기간이 진 환자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우리 그전에 했던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혼선이 좀 생긴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는 뭐 사회적 거리 두기 1, 2, 3단계로 바꾸자라고 하고, 아직은 그 좀 강도를 높이는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검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좀 더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특정 보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지역 국방부 그 다음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예배 주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종교 당국에서 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수도권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더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도록 좀 더 앞서서 더 좀 세게 예, 그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좀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날이 덥잖아요. 장마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장마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그때 여름휴가는 어디겠습니까?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이게 더 걱정입니다. 해수욕장 특단의 조치, 손목밴드 착용하지 않으면 해수욕장 입장 불가. 아, 몇몇 해수욕장이 지금 밝혔습니다. 강원 강릉시. 아, 해수욕장 방문객 대상으로 발열 체크 후 열 없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충남 지역의 해수욕장 방문객은 손목밴드 미착용 시 식당이나 카페나 숙박업소도 출입을 못하게 제가 저 동네 사람에 사는데 뭐 태안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많거든요. 그런데 발열 체크,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지금 센 조치들을 몇몇 주요 해수욕장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야구 관람을 좀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실행 방향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도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입니다. 30%에서 점적으로 늘려가자는 건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늘었지 않습니까? 낮춰진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은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무관중을 한 김에 조금만 더 좀 보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열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 뭐 손목 밴드 뭐 저런 식의 무관중 거리두기 이렇게 병행하는 것들이 사실 생활 이렇게 수칙을 지키면서 하자는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근데 저게 국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정책인지 아니면 제 엉뚱한 정책일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왜 마스크 같은 경우 우체국 팔 때도 오후 2시에 판다고 하니까요. 비 오더라도 어르신들 촘촘히 세워놓으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순서 그건 공정이라는 규정을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1시 59분에도 판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서 개선해서 11시, 그 다음에 약국에 이렇게 개선했듯이 지금 현재 저거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목밴드 예를 들어 그거 받으려고 5시간, 6시간 줄 서다가 해수욕장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갔는데 만약 분실했을 때 그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이룰지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보고 빨리 그 현장의 목소리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면 마스크가 해수욕장 갈 때 마스크를 써야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수영할 때 마스크를 쓸 수 없고 만약에 수영을 하고 나와서 젖은 손으로 집어서 마스크를 하면 이 면 마스크가 또 이게 찢어지고 잘 안 되고 모래 묻고 과연 잘 될까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더위 얘기 나온 김에 날씨도 한번 좀 알아보죠.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합니다. 언제 오고 언제 그칠 건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허유원 캐스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미 약한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점차 확대하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요란한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강원 영동 지역에 모레 아침까지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과 남해안, 제주와 경북 동해안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강원 영동과 충청,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와 전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제 후배 기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울시에 지금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법사위 등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 관련돼서 최종 담판. 어젯밤까지 분위기 좋았다. 동아일보 기사도 있었는데 그걸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지금 막 문자가 왔어요.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렬. 아, 사실은 최종 협상 길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 민주당이 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통합당에서 말을 바꾼 것인지 그 내용은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일단은 결렬됐다라는 뉴스 속보 아마 저희 돌직구쇼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아마 내일 조간에 크게 보도될 것 같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08로에서 바로 이 문제, 지금 발생한 뉴스 속보 가지고 따끈따끈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이 발언, 조홍천 의원의 돌직구 등등 궁극적으로 지금 여야의 이 법사위 문제를 두고서 벌어지는 장외전, 장내전이거든요. 지금 2308로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유원 캐스터가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대비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